여기가 컬렉션이 여기도 또 말들이 말이 한 몇 점 정도 보유하고 200에서 300개 사이 정도? 여기도 다 말이고 저 안에 창고 이 베란다 쪽에도 말이에요. 다 말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제 이 방입니다. 자, 시금치 프리타타죠. 야, 이거 눈 감아야 되죠. 눈 감아야 되죠. 네. 아니, 눈 안 감으셔도 되고요. 안 세 분이 함께 문을 네. 여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네. 시금치. 자, 잠깐만. 하나, 둘. 가만 있어봐. 왜, 왜요? 어? 이렇게 변했다고요? 안 보고, 좀 안 보고 그냥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실눈도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네. 들어가시죠. 와. 어머, 어머. 우와. 어머. 어, 집 진짜 멋있다. 방금 우리 마태현이 혼잣말 했어. 오, 집 진짜 멋있다. 와, 대박이다. 어머! 어머! 여기 무슨 그런 이렇게 박물관 가면은 이렇게 나오는 중세 시대 왕이 쓰던 방 네. 나오잖아요. 맞아요. 박물관 살아 있죠, 진짜. 네. 여기는 진짜 박물관이다. 이게 지금 원래는 드레스룸에 있었는데 제 방에 있었던 거예요. 동선도 불편하고 예쁜데 이게 빛도 못 바라고. 네, 지금 여기가 열을 밀어야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아이고야. 이것도 좀 이거 좀 어떻게 해야겠다 이거. 아, 이거 또 옮겨야 돼요. 네, 네. 계속 옮겨야 돼요. 네. 아이고 창피해. 아, 창피해 죽겠네. 아니 이거는 뭐 정말 이거 unbelievable 뭐 그런 영어가 뭐 난 잘 네. 영어 잘 몰라서 예. 감동입니다. 이거는 정말. 놀라움이에요. 아, 많이 활용하세요. 정말 네. 친구들 많이 데려 모셔오시고 감동입니다. 한꺼번에는 못하니까 이렇게 딱 세 분씩만 이렇게 맞추네. 딱 맞췄네 인원수를. 3인으로 사네. 근데 이 나머지 것들이 벽지와 함께 모든 게 세트. 얘가 지금 얘가 양 얘가 지금 얘가 양 얘가 지금 양 귀퉁이에 있던 애인데 일로 술잔고가 됐어. 되게 있어 보인다, 이거. 예, 수입 많으시더라고요. 여기는 나랫바가 아니고 동성바. 아, 동성바 인정. 완전 인정. 막 여기서 꼬냑 한 잔 딱 이런 거 하면 아, 예. 야, 너무 좋겠다. 야, 분위기 너무 좋지. 야, 분위기 너무 좋지. 예, 술장고고 저기에다 냉장고. 어머, 냉장고. 그래, 야. 여기서 이제 손님 오면 음료수 꺼내서 접대를 하지. 침실에는 소음이 심해져서 아무래도 엥 돌아가죠. 네, 그리고 손님이 오시면 여기서 배동성 씨 공간이에요. 네. 그래서 이 공간이 뽀빠이가 힘을 내기 위해서 시금치를 먹잖아요. 아, 그래서 시금치 프리타타였어요? 그래서 우리 뽀빠이 선배님이 힘들 때 여기서 네. 에너지 나시라고 힘내시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시금치 프리타타라고 했죠. 아니 시금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그래. 보이는데 난 녹색방이 된 줄 알았죠. 아니요. 나는 시금치 프리타타라고 해서 왜 그 술장고가 초록색이 좀 있잖아요.
아, 그래. 걔가 분명히 여기 왔을 거야. 거야? 도대체 걔는 어디 갔냐고요? 야, 근데 이 공간 배치함으로 인해서 이 방이 이렇게 이쁘게 바뀔 수가 있나요? 한번 앉아보세요. 어, 예. 야. 이야. 여기다 딱. 이야. 여기다 딱. 꼬작꼬작 딱 한 잔 넣고, 와인 한 잔 딱 넣고. 이야, 아, 예. 정말, 정말 좋은데요? 분위기 너무 있다. 분위기 좋은데요? 너무 좋죠?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딱 배동성 씨의 공간이에요. 전문가님, 제 장을. 그러네. 제 방에 있던 장이. 오, 이리 왔네. 저는 어떡합니까? 얘는 왜 여기 왔을까? 저는 어떡합니까? 왜 왔을까요? 자기야, TV가 이리 왔어. 그래, 맨날 햇빛 때문에 눈 아팠는데. 많은 것이 왔죠. 냉장고도 아니, 왔고, 근데... 그리고 주방에 또 술도 왔고. 이게 오면서 네. 벽 칼라하고 이거랑 핫 네. 세트가 네. 됐어. 아니, 우리 아. 발코니 나가서 보실까요? 네. 발코니 진짜 멋있다. 와, 박물관이야. 박물관이야, 박물관. 어, 아, 말들도 여기 다 또 왔네. 밖에 VHS는 뭐야? 제가 VHS요. 아니 우리 발코니 나가서 보실까요? 네. 발코니 진짜 멋있다. 와, 박물관이야. 박물관이야, 박물관. 어, 아, 말들도 여기 다 또 왔네. 오, 와, 봐봅시다. 어머. 이 두 장 보이시나요? 네. 이 두 장이 참 멋있게, 참 멋들어지게 잘 역할을 잘하고 있잖아요. 네. 어, 여기 있어. 또 여기 있어. 이런 네. 거 아니야? 그러면 어. 이 밑에 장 보이시나요?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같은 장이에요. 네. 아유 놀래라. 어머 정말 놀래라. 아니 근데 어떻게 도자기랑 사이즈가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 도자기 위에를 잘라. 이게 지금 이 가운데 세 개 있던 거를 두 개는 이쪽에 하나 눕혀서. 네, 두 개는 세 개 하나 눕혔습니다. 아니 그래서 요새 네. 집 정리하신 분들이 이 책장이나 서랍장 눕혔다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맞아. 와. 야 대박. 저는요 이거를 재활용했다는 생각을 못 하고. 네. 이건 새로 짜셨구나. 그러니까 아~ 난 상상도 못했어요. 저희 신박한 정리는 웬만하면 새로 안 사고요. 있는 걸 활용합니다. 세상에 세상에나 만상에나. 특이하다. 이게 원래는 이게 저쪽에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위에 뭐가 막 옷이 잔뜩 쌓여 있고 얘는 저 바깥에 있었고 막. 요 옷장은 다 아내가 쓰는 거고. 아 저쪽은요? 누구 건데 이게? 자 제 책이요. 자 남편 거. 여기도 다. 네. 네. 자기야. 나 지금 두근두근 할 것 같아. 눈 감았어. 눈 떠봐. 어? 나 지금 어디서부터 눈 뜰까? 나 눈을 어디서 뜰까? 아니. 여기 이제 뜨셔도 돼요. 아이고 아이고. 뜨셔도 되는데. 어머. 남의 방 아니야? 이게 뭐죠? 남의 방 아니야? 어머. 이게 뭐 여기 우리 집 맞지? 아니 이게.
남의 아니 남의 방 아니야? 이게 뭐죠? 남의 방 아니야? 어머, 이게 뭐죠? 여기 우리 집 맞지? 아니 이게 전의 모습이 기억나세요? 어 가만있어 봐. 아, 여기 가만있어 봐. 여기에 그 은색 장식장이 두 개 있고 네. 제가 어디다 띄워다 놓은 거 이게 나무 상자가 두 개 있었고 여기에 자기 또 여기 아 그 빨간 장이 여기 장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쇼파랑 테이블 있었고 쇼파랑 테이블 있었고 아니 어떻게 침대가 이리 올 생각을 하지? 사실 아드님이 가끔 오신다 그랬잖아요. 네, 한 달에 한두 번. 근데 아드님 공간 때문에 또 두 분이 또 사용해야 될 공간이 없는 것도 좀 안타까웠었죠. 맞아요. 공간 하나가 좀 죽었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아드님이 가끔 오시니까 오실 때는 아드님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나 너무 좋은 게 가끔 아들 오면 오랜만에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뭐 한 달 넘게 있다 올 때도 있거든요. 예. 그럼 같이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누워보고 싶었는데 여기 있으니까 뭐 엄마 옷까지 일러왔어? 이러면서 같이 한번 살짝 누워보고 네, 그러면 좋지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좋습니다. 진짜 좋아하시네요. 아니 우리 집이 이렇게 볕이 좋았어? 여기 이제 안에 보면 사무공간. 저 여기서 이제 뭐 레시피도 쓰고 그리고 아드님이 오면 또 여기서 잠깐 책 보고 자기 공간으로 쓰고 이거 기본적으로 보통 여기 큰 책장이 있고 그게 받침대로 돼서 아세요? 나 지금 이거? 그래서 지금 이 밑에 있는 게 작은 어머, 얘가 어디서 썼던 애죠? 지금 나래 씨가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책장이 있고 여기 이렇게 책상에 걸려 있잖아요. 안으로 들어가는 애들. 저기 원래 발코니 앞 발코니 쪽에 있었던 네네. 거거든요. 우리가 버리는 걸로 해서 또 맛이었구나. 버리고 내놓은 건데. 주방 베란다 딱 내면 정면에 이렇게 여기에 막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쌀 넣어놓고 막 이랬던 거예요. 맞아요. 그게 일로 왔어요. 되게 가뚝 같다. 나는 진짜 같은 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책상을 책장을 비우면 책상을 못 쓴다. 그런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꼭 세트를 다 버리시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활용하셔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봤어.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이 이 책장을 버리시지는 않았어요. 얘는 그럼 어디로 갔을까? 도대체 심화정이 팬이어가지고 이게 충분하시는데 얘는 어디로 간 거지? 어느 순간 우리 프로그램 약간 대탈출 같은 느낌처럼 맞아 약간 좀 출입 프로그램이 돼버렸어. 세상에 야 여기가 이제 저희 안방이고 안방으로도 여태까지 봤던 방송이 제일 깔끔한데 여기는 자기가 봐봐. 난 나중에 볼게. 그래요. 내가. 공간. 잔치 굽습니다. 하나, 둘, 셋. 먼저 살짝 보시고 또 말씀해 주세요. 이거 왜 오라고 했지? 왜. 오호. 왜 저기야. 어머. 오빠 아는 게 너무 귀여우시다. 봐도 돼? 호텔 같아. 봐도 돼? 아니, 내려, 잠깐만. 응? 약간 딱 문 열면 약간 호텔 느낌이야. 진짜? 배치가 자체가. 들어가 보실까요? 호텔에서 자, 내일 지어줄 때 하는 게 이러지. 하나, 둘, 셋. 오빠 눈 뜨지 마. 쭉쭉 따라와, 따라와. 아니, 나 떴어. 아니, 이렇게 돼요? 야. 와! Why it'll never work. You had me suicidal when you say it's
over them all these beautiful girls. They only wanna do you dirt. They love you suicidal, suicidal. When they say it's over. See, it started at the park. Used to chill at the dark. Oh, when you took my heart. That's when we. 아니 이렇게 돼요? 야. 와. 그치, 딱 호텔 들어오면 딱 오! 가운데 이렇게 침대가 딱 있고 옆에 호텔이네. 딱 어? 우와. 21층 14호. 21층 14호. 와. 야,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들어올 때마다 답답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오, 환해서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두 분이서 한 분도 먼저 뭐 좀 더 주무시면은 그냥 조용히 나오기도 그렇지. 편하고 동선이. 저쪽에 있을 때는 막 이렇게 한 사람 위로 기어나와야지. 기어나오고 이건 양쪽을 다 쓸 수가 있으니까요. 사실은 이런 게 있었는데 저 구석에서 쓰지도 못했어요. 맞아요. 이렇게 컴퓨터 잠깐 앉아있다가 저거 다시 올리 저 티테이블인데 저기. 제... 아, 또 앉아서 편안하게 화장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네. 이게 이 안에 있다가 안에 나온 거잖아요. 네. 아니요. 네, 그거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이게 어디던 거지? 이거 어디었지? 우리 아들 책상 옆에 책장. 나는 새로 산 줄 알았어. 여기 이렇게 얹어가지고 와. 책장. 여기 냉장고, 핑크색 냉장고가 이제 그리 길로 냉장고였었죠. 야, 여기서 이거 딱 어울린다. 딱 어울리고 옷장 여기도 나쁘지 딱이네요. 않고. 예. 아니 사실 이런 사진들도 조금 놓고 싶었는데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이야, 이쁘다. 네, 둘이 이렇게 찍은 사진이 없어가지고 되게 조금 그래도 늙었어도 신혼인데 살짝 아쉬웠거든요. 예, 예. 근데 저기도 해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네, 네. 진짜 신혼방 같네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여기 딱 올 때 저희가 너무 급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오면서 진짜 막 한 30년, 20, 30년 산 부부들의 짐처럼 짐보따리가 들어와 있어서 아, 우리 둘이 이제 시작하니까 알콩달콩 이런 분위기가 정말 1도 없었어요. 1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 뭐 우리가 뭐 어린 애들도 아니고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안방을 탁 열어보니까 그야말로 이제 정말 신혼집에 들어가는 기분이 딱 드니까 맞아 우리 이제 시작했지. 그런 처음으로 이제 우리 시작하는 사람들이지 이런 기분이 드니까 되게 그냥 팍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완전요. 아, 이렇게 바뀌는구나. 진짜 이제 싫은 느낌 나세요? 네. 최고예요. 이사 안 가길 얼마나 잘했어요. 그죠?